안녕하세요. 전가람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인문 지식 플랫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인문계와 이공계를 넘나들며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문이과를 막론하고 코딩 교육을 초중고에서 학습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대학에 입학하였고, 이에 발맞춰 대학에서는 인문학 교육 역시 전통적인 해석 방법론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리터러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리터러시는 문맹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다른 단어와 결합하였을 때 특정 분야의 경쟁력이나 지식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리터러시 이론은 지식 습득과 지식 창조의 원동력이자 학교 중심의 가치를 넘어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디어 리터러시란 일상적인 정보 습득과 사회적 의사소통 및 문화 향유에 깊숙이 자리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의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을 의미하죠. 타이너 캐슬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리터러시를 각각 도구 리터러시와 표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도구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활용, 즉 ICT 활용 능력을 말하며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로 구분됩니다.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의 작동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즉 CPU의 작동 원칙이나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원칙 등 컴퓨터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리터러시란 다양한 정보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여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추출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는 모든 학습 과정에 내재된 문제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실행, 평가, 조정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표상 리터러시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생산 능력을 뜻하는 정보 리터러시와 시각적 기호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생산 능력을 뜻하는 비주얼 리터러시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보 리터러시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분석, 평가, 통합,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의 속성과 제작 기술, 기술의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과 미디어 생산물을 직접 제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리터러시란 시각적 이미지를 생산, 해석, 활용하고 시각적 이미지로 사고, 학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듯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인문 지식 플랫폼에서 그동안 말과 글로 전해오던 인문학적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하고 이를 통해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